MBS 명진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2월 25일 금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얼마나 솔직한 편이신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뻐도 부끄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너무 슬퍼도 애써 당당한 척하며 제 감정을 숨길 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신가요? 혹여나 솔직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솔직한 것은 어떤 것이든 늘 어려운 일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저는 오늘 나의 감정을 애써 누르고 외면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포시 다가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힘들었던 마음을 우리 함께 내려봐 볼까요? 짜증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슬픈 마음들 모두 이곳에 내려놓고 우리 잠시 쉬어봐요. 세
아이유의 러브 포임이었습니다. 소리내 우는 법을 잊어버린 널 위해 부를게. 이 가사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는 방법, 화내는 방법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요. 어쩌면 잊는다는 표현보다는 외면한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정말 많은데 모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모르게 분노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왜 분노를 했는지 스스로 자책할 때도 정말 많고요. 그렇다면 분노는 정말 나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분노, 이러한 감정이 당연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분노라는 감정을 외면하기보다는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노를 잘 표현하면 좋겠어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분노라는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잠시나마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는지 생각해 볼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생각해보니 저는 오늘 하루 분노를 숨기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이 분노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게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거룩한 분노 들어보셨나요? 오,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표출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거룩한 분노는 말 그대로 나쁜 분노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에요. 사회를 보다 보면 분노를 통해 세상이 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주화 운동이죠. 분노가 없었으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가 더 자유롭고 정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그저 필요 없는 곳에 흘러보내거나 애써 외면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분노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즉,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니 스스로 너무 괴롭히지 말고 우리 한번 거룩한 분노를 하기 위해 애써보아요. 우리 한번 분노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노래와 매우 관련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e.
baby.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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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방탄소년단의 DNA였습니다.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던 방시혁은 사회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이로써 BTS를 만들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았나요? 여러분도 방시혁이라는 사람만큼 어디서든 멋진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그 어디든지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분노를 생각하다 보니 분노와 연결되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책. 여러분에게 이 자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 사실 자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큰 사고를 한번 일으켜서 그날 엄청 멘탈이 나가서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온 그 카톡 하나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런 일 겪었으니 앞으로 잘할 거야. 우리에게 수많은 자책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저는 여러분이 이 말처럼 자책하며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책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으며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꼭 결과도 안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 일을 통해 더 대박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끝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다시 일어나서 더 열정적이게 한번 해봐요.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자책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도전적이었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참 잘했어요. 자책이 내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길 때 우리는 바지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자고요. 우리 자책으로 인한 우울한 마음은 벗어 던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것을 보며 리프레시 해볼까요?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시큰둥 연애도 살짝 귀찮아. 퇴근권이 벌써 몇 달째 직장이 넘어가지 않고 큰맘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에 부연 먼지만 가득해. 쉽사리 손에 잘 안 잡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웬일인지 다 시시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스무 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벌컥 저지르는 용기와 두둑한 배짱을 갖고서 열정에 가득 찬 나를 불사를 그 무언가가 필요해. 영화에서처럼 짜릿한 반전은 기대하지 않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쯤 가고 싶을 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쓰러질 듯 숨차도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에 한바탕. 김동률의 점프 듣고 오셨습니다. 분노도 자책도 우리 모두 마음에 담아두며 힘들어하지 말아요. 분노도 자책도 내 마음만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 거룩한 분노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품어봐요. 분명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쉼표가 되었나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하고 가치있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고 행복해질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더욱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작은 감정 하나하나까지 응원하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파이팅! 봄이 문을 두드리기는 아니 봄이 문을 두드리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싹이 움트기를 응원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제작기획 MBS 보도부, 연출 김민정, 기술 이성빈,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웃음) 명진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